달리다는 준우씨 닭도리 안녕하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. 네, 즐거운 성탄 되시길 빌겠습니다. 야, 드디어 성탄절이 왔고 23년 한 해 또 다 갔네요. 저는 다른 어떤 해보다 좀 바쁘게 뛰어다녔던 한 해가 23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24년에는 조금 더 좀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휴가에 들어가고요. 연말까지는 휴가를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. 23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그리고 또 깊이 감사드리고요. 또 연말에 그 우리 몽골 나무숲 세우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올해는 아마도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략 한 그 몽골 나무숲에 한 1,000만 원 정도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제가 이제 딱 그 끝자리를 맞춰서 뭐 1,000이면 1,000, 2,000이면 2,000, 1,500이면 1,500, 1,500, 3,000이면 3,000 이런 식으로 제가 끝자리를 맞춰서 잘 그 저기 기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년도 8월에는 같이 몽골 가서 말도 타고 양고기도 냄새가 난다지만 좀 먹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미국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장 한마디. 이번엔 연준보다 시장이 맞는 거 아니야? 네. 연준보다 시장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왜냐하면 오늘 엄청나게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어요. 그 개인 소비 지출, 그 다음에 건축 승인, 허가 건수, 주택 판매, 그리고 또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지수 이런 것도 발표가 되어서 이것들을 보면 모든 지표들이 확연하게 꺾였는데 물가 관련 지표들은 모두 우하향 확실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연준이 아무리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한다고 해도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금리 안 내리기 좀 어렵겠는걸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페드워치 쪽 그 우리 채권 심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페드워치는 3월 달, 내년 1월 달에 한번 그 FOMC 회의가 있고 그때까지는 그냥 동결인데 3월은 90%가 넘는 비율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오늘 지표를 보건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자, 그러면 채권 시장 오늘 굉장히 많이 금리가 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죠. 네, 반장만 하고 휴장을 하니까 이제 놀러 가야죠. 이제 투자자들도 놀러 가야 되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 거래가 많지 않았고요. 뭐 주식 시장도 뭐 대체적으로 거래가 좀 한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 지표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건축에서도 많이 나타났는데요. 오늘 해가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안 보이네. 건축 승인 건수는 11월치가 146만 7천 채가 나왔어요. 지난번에는 149만 8천 채였으니까 좀 줄었죠. 허가 건수는 오히려 그 전월 대비 마이너스 2.1% 줄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는 67만 2천 채였는데 59만 채로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. 12%나 줄었어요. 그러니까 이쪽 건축 관련해서도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, 그 다음에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, 이거 나왔는데,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 뭐 근원이 가장 중요하죠. 근데 근원 아닌 건 어떻게 됐을까요?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. 네,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, 이거 그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야, 2.6%가 나왔습니다. 2.6% 정말 많이 떨어졌죠. 2.6% 떨어졌고요. 그 다음에 전월비는 마이너스 0.1%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그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에요. 그리고 이 근원도 이제 보시면 근원도 상당폭 떨어지는데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년비 3.2%예요. 지난번엔 3.4가 나왔었는데
그리고 이거 그 전월비로 따져보면 0.1% 증가입니다. 이 흐름도 2020년 뭐 3월 또는 2020년 4월 이후로 가장 적게 나오고 있는 수준이고요. 그리고 지난 6개월간의 이것을 연율로 환산을 해보면 2%가 깨졌습니다. 2%가 깨지고 1.9%가 나오고 있어요. 6개월을 연율로 환산을 해보면. 자,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과연 이 지표를 보고도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.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라. 이런 얘기 계속할 수 있을까? 이렇게 되면 아무리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 정도는 얘기하겠죠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힌 건 아주 긍정적이고, 대신에 아직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임금과 고용 영역이 살아있으니 우린 조금 조심하겠어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결로 좀 갈 거야 라는 정도를 얘기하면 최선이겠죠. 가장 매파적인 수준이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, 이렇게 보여집니다. 더 세게는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. 그냥 동결 얼마나 유지할지가 우리의 관건이다, 뭐 이런 정도 하겠지만 여기서 인플레이션, 물가, 소비자 물가, 지출, 그 다음 물가, 이런 지표들이 한 단계 더 떨어지면 확실히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우리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인하 쪽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라는 얘기를 제가 보기엔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예, 이런 정도면.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오늘자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연준보다 시장이 맞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변동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,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별로 안 나타났다? 이거는 아무리 봐도 채권은 벌써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. 이런 정도의 지표를 보고 어떻게 금리가 안 내려갈 수 있어? 그동안에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떤 지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오히려 만약 요거보다 조금 높은 지표들, 물가 관련돼서 높은 지표들이 나온다면 금리가 다시 튈 수도 있겠다. 지금 많이 빠져서 이렇게 좋은 데이터,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보고도 금리가 더 이상 안 빠졌다,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내구재 수준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5.4% 상승했어요. 근데 이게 전달에는 -5%대였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고, 아무래도 그 자동차 파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물가 관련 심리지표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요. 이것도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.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 1년치가 지난번에 얼마였냐면 4.5%였는데 이번에는 3.1%가 나와버렸습니다. 엄청나게 낮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그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.2에서 2.9로 떨어졌습니다. 자, 이제 심리 지표들도 드디어 3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. 반면에 재미난 거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뚝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지표, 그러니까 심리 지수는 61에서 69.7로, 그 다음에 평가 지수는 68.3에서 73.3로, 기대지수는 56.8에서 67.4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미국의 소비자들은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지금은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나 저기는 떨어지고 있다.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엔화가 1번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. 엔화 약세가 좀 나타나긴 했는데 뭐 크리스마스니까 짧게 끝나니까 뭐 좀 그렇다고 치고, 이제 다음 주에 엔화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인플레이션 수치라면 엔화가 약세 가야 할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번 인플레이션 전년비가 3.3이었는데 2.8로 떨어집니다. 그리고 근원도 2.9에서 2.5%로 떨어집니다. 얘네 2% 타겟팅인데 이제 2% 다 왔어요. 그쵸? 물론 일본에서의 2.8은 미국에서의 2.8과는 좀 다르죠. 좀 높게 느껴지는 거긴 하지만 이쯤 되면 3.3에서 2.8로 떨어지고 근원도 2.9에서 2.5로 이렇게 급박하게 떨어진다면 곧 2% 될 터이니
얘네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이유가 하등에 없다. 왜? 여기서 금리 올리면 디플레로 또 빠질 수도 있겠네. 이런 두려움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위로 긴축적인 태도를 안 취할 것이다. 자, 그러면 긴축적인 태도를 안 취할 거면 1번 엔화는 계속 완화적 상황이니 더 약세로 갈 것이다. 뭐 이런 정도의 흐름들은 당연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1번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영국 GDP가 나왔는데 전년비 0.3%입니다, 여러분. 와, 전기비는 마이너스 0.1%예요. 와, 영국은 완전히 갔어, 맛이. 그리고 유럽도 전반적으로 성장률은 잘 안 나와. 이런 상황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꺾이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그 유럽이나 이런 쪽의 매력이 확 있느냐,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, 자 이제 12월 일평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, 꽤 늘어나고 있어요. 자, 이제 내년도 시장에서는 과연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이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약간 산타랠리 비슷한 분위기가 지난 요번 한 주간 있었죠. 다음 주는 내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는 장입니다. 월요일 장이었기 때문에 화수목이니까 거의 대부분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. 제 생각에는 반도체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물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덜 쓰면서 온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AI를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, 지금의 LLM 모델에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너무 좋고요. 그래서 한번 한국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주말에 많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 가지 영상이 여러분을 찾아갈 거고요. 크리스마스 때까지도 영상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. 좋은 영상이고요. 경제 유튜버 중에서 대담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여러분 덕분에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렇죠?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아주 훌륭한 대담자들의 대담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이 봐주시고 좋은 평가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올해 여러분들과 한 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. 이제 이 겨울 오늘 마지막 이 야외 촬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안녕.